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그 자폐아동의 언어치료 꿀팁 연장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주제 제목은 그 자폐아동의 언어 욕구 증가와 언어 발달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은 땡땡땡이다. 응? 땡땡땡이 증가하는 거다. 이 땡땡땡이 증가할 때 언어 욕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인가까지도 얘기해 줄 거예요. 이 땡땡땡이 뭐냐면 좀 이따 이제 그 결론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제로는 이 의미 없는 소리는 없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반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도 이제 무엇인지 강의를 갖다 짧은 강의인데 다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번 1강에서 언어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언어 욕구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의 언어 욕구가 증가하는 방향에서 언어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언어 욕구가 왕성해져야 그 언어 치료 실효를 갖는다예요. 그때 되게 이제 중요하게 언어 욕구가 증가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건데요. 이상한 소리라고 표현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은 자폐아동들이 내는 소리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없어요. 의미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다 의미를 갖고 내는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가 무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시가 되는 걸 통해서 아이의 욕구도 언어 욕구도 무시가 됩니다. 자,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게 외계어라고 그래요. 아이가 무발하라고 해서 찾아와 봐서 대화를 해보면 아이가 외계어만 소리 내지 무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계어에 대해서 부모들은 무관심하고요, 무시하고요, 속상해하면서 얘기하죠. 일부에서는 굉장히 자폐를 잘 이해한다는 치료사들이 이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만인가 그걸 청각추구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청각추구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또 하다란 중에서는 아이가 의미 없이 소리를 내니까 저 바보 같은 애라고 무시합니다. 부모가 실제 외계어를 갖다 하고 있으면 엄마가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속된 말로 쌩까버린다고요. 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외계어가 자체가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아이가 언어 욕구가 증가하면서 언어 발달을 갖다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 외계어의 출발입니다. 외계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 지금 얘기가 중요한데요. 외계어라는 것은 구강 감각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조음이 불안정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구강의 감각이 불안정해서 혀를 움직이고 입술을 갖다 조음을 컨비네이션을 갖다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상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물을 주세요 할 때 엄마 물 주세요 하기로 해야 되는 발음을 갖다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음률이 있으니까 하는데 음률도 잘못 맞으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갖다가 이걸 외계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아이는 자기가 의미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부모가 아이가 엄마 물 주세요. 이러면 외계어로 표현하면 부모가 멀뚱멀뚱해서 앉아 있을까 버리면 이거는 아이는 욕구 자체가 좌절합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엄마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못하는구나 하고 자기 욕구를 점점 줄여요. 외계어가 점점 감소하면서 입을 다뭅니다. 그럼 부모는 꼭 거꾸로 좋아해요. 애가 외계어가 줄었어요. 그러고 이상한 말을 안 하니까 청각추구가 줄었어요. 이러게 돼.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이의 언어 시도가 외계어가 더 많아져야 돼요. 더 시끄러워지고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언어로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계어가 나올 때 되면 아, 우리 아이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이 욕구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 욕구를 살리는 방법이 바로 개떡 찰떡 얘기예요. 아이가 개떡같이 말해도 부모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언어 치료사들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치료사들 잠깐 보는 것 같고 애가 개떡같이 말하는 것에 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런 소리를 내는 게 어떤 의미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픈 상황에 이러면 아, 너 밥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 거지? 이러고 반응 안 되면 애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싶어서 그 이야기가 더 증가합니다. 더 증가해요. 찰떡같이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아이의 본심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찰떡같이 반응할 때 아이의 언어가 느는 거지, 언어 치료실에 매달린다고 해서 자폐아동의 언어가 느는 게 아닙니다. 이때 찰떡같이 반응하려고 할 때 도저히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으냐면요. 잘 모르겠으면 따라하더라세요. 따라하세요. 아이가 이러면 엄마가 잘 못 알아듣겠으면 그걸 똑같은 음성과 톤으로 어찌 이러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면 아이가 엄마가 정답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해도 자기가 같은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하고 유대의식과 동료의식을 느낍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이해하게 돼요. 엄마는 네 마음을 알아. 엄마는 네 말을 갖다 알아듣고 있어. 그러니까 너 더 많이 얘기해, 더 많이 얘기해, 더 많이 얘기해. 이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말화가 양이 늘면서 점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뀝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돼갖고 몇 개월이고 1년이고 거치면서 엄마 밥 주세요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폐아동들의 언어 발달의 욕구를 북돋아내면서 언어를 갖다가 발달시키는 가장 중대한 팁입니다.